식사하셨습니까? 동네 흔한 형들의 정신하기 사사나이키 동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낙연이 전직 두 대통령님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강선, 친문, 대깨문들이 사면을 건의할 것 같으면 탈당을 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낙연이 최고위원 뭐 긴급소집까지 해서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사면 쪽으로 갈것 같네요. 이번에는 아마 사면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방 보궐선거를 선거를 때문에 이용을 하는 꼼수라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님, 이명박 전 대통령님 사면한다고 보수표가 저쪽으로 한 표도 안 가요. 막말로 이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좌파 뭐 정치인 하나 사면해준다고 걔들 표가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 찍어주겠어 안 찍어줘? 이건 그래가 표갈 일도 없고 혹시나 뭐 친이 친박 또 다시 뭐 싸움 할까봐 그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사실 전직 두 대통령 분들이 이렇게 깜빵까지 가게 가면 시발점이 따지고 막 2008년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요. 그 당시에 이명박 BBK 박근혜 최순실 그때 경선 때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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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지금 이 안방 가는 일까지 벌어진 거거든요. 자발이를 또 보면 노무현 극단의 선택을 하기 전에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고 그러고 그 당시에 막 민주당 자체에서도 노무현을 또 완전 버린 인물이었어. 다 싫어하고 그냥 너는 혼자 놀아라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막 저래 신격화 만들어가지고 막 저래 되는 건데 자파들은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쟤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 박살난다 이걸 알아요. 그래가 우리는 우파들은 이걸 안 겪어봤잖아요. 이번 기회에 친박 친이 싸아가 이만큼 박살나니까 이걸 계기로 앞으로 이제 친박 친이가 두 대통령님들 사면 대세가 나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정권 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게 방역 실패로 시끄러운 데다가 동구구치소까지 막뭐 엎친 데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슈도 좀 조용시키고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님 1월 14일 대법원 선고가 확정났어요.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이때까지 안 되던 이유가 형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됐거든요. 형이 일단 확정이 나야 사면이 뭐 조건이 되니까. 그러니까 원래 2019년 8월 29일, 막 2019년 11월 28일 날형 확정이 나고 벌써 사면 됐어도 됐어야 되는데 막이 새끼들이 파기 환송하는 꼼수도 해가지고 지금 무려 4년을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 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가장 지금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고 그리고 14일 날 선고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뭐 어떻게 무죄든 뭐든 간에 형이 확정이 되면 무조건 사면 얘기가 나올 끼고 그러면 어차피 사면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미리 꼼수를 써가지고 뭐 자기들이 일부러 막 사면을 해주는 척 이래 쇼하는 것 같아요. 뭐 쇼통령 쇼 잘하는 쇼통령 제인이랑 이낙연이 짜고 치는 고수도 끝에 그리고 이낙연 또 사면론이 나오니까 샵쇼리 삼총사가 또 설치는데 샵소리 삼총사 알죠? 김종인, 천정래, 김남국이. 와, 남국이하고 종래하고 야는 진짜 낄낄 빠빠요. 안 끼는 데가 없어. 예전에는 두가리 형이 낄낄 빠빠였는데 요즘은 뭐 남국이하고 종민이가 돼. 막 김종민 야는 거 조국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사퇴한다 그랬었는데 거짓말 하나 들어있으면 왜 사퇴를 안 하냐고 이질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. 근데 여기다가 또막 삼총사의 달타장 마냥 막 우상호까지 끼가지고 샵소리를 하고 있네. 일단 우상호랑 김남국이 포지션은 뭐 반성 사과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. 남국이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노태우도 반성을 했는데 왜 반성 사과가 없냐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스가 자기 거 아니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나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. 뭐 제가 18가지 제목이 있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18가지가 왔으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5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을 잘 운영했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뭐그 당시에 정치도 크게 관심 없을 거 아니까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깜빵 안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김영삼이 때 아들 김현철이가 뭐 따지고 막 지만대로 막다 하는 게 국정농단 했지. 김대중 때 홍삼 트리오 유명했잖아요. 그때 홍삼 트리오 해먹은 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들내미가 해쳐먹을 때 동안 직무유기 한 거잖아. 대통령이 몰랐으니까. 노무현 때 친형 노건평 이분은 봉화대군이란 소리까지 들었어요. 봉화대군 어느 정도로 유명했으면 봉화대군까지 소리 들었겠어요. 이렇게 따지면 정말 역대 대통령들 깜빵 다 가야 돼요. 안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그리고 김종민이 정치개혁 의지 전제된 후에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샵소리를 어렵게 한 소리예요. 그냥 지원자 대도 안 하는 것 같아 이 말은. 그리고 천정래 탄핵 촛불
들었던 국민 용서할 마음. 근데 촛불은 솔직히 선동이었어, 선동. 지금 와서 이제 촛불에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촛불 막, 뭐 월드컵 응원하러 가는 마냥 촛불 들고 나갔잖아, 맞잖아요. 촛불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나간 애들 많아요. 저도 그 당시에 서울에 동생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,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, 뭐 끝나고 나서 그 3355 모여가 남자, 여자 술 마시러도 가고, 여자 꼬시러도 많이 갔대요. 이거 내 비숏이 아니고 팩트거든요. 서울에 동생들한테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정치색이 있어서 촛불 들고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촛불만 국민이 아니잖아요. 태극기는 국민 아니에요? 그럼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? 태극기 집회랑 촛불 집회랑. 난 내가 봤을 때 그냥 향하는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이 차이지. 두개다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따지고 보면 현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딱 이민 아딱이 느낌이에요. 좌파들이 한 촛불은 깨시민 이미지를 프레임을 씹어놓고, 우파들이 하는 태극기 집회는 그냥 막뭐 겨드지 막 할아버지들 영감님들 나와가지고 깽판 치는 이런 이래 이미지 프레임을 세워놓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. 다른 거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.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님,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이번에 사면 되실 것 같아요. 이번에 사면 되시면 이제 친박 친이 싸우시는 거두 분이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다음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서 가지고 저희 보수 우파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. 사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. 뭐 친이 친박 때그 당시에 많이 싸웠지만, 그래 친이 친박 때는 그냥 보수 우파 같았어요. 누가 봐도 그냥 우파다 이런 느낌인데, 지금 국민의힘은 우파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. 사실 우파당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지는 하고 있다마는 그냥 좀 답답해요. 우파 같지가 않아요. 아무튼 두 전직 대통령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이번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선아이킥 동입니다.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